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꽁치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프로리그로 알아보는 실전 팁 코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플랫폼은 디젯 컴퍼 매니지먼트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긴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팁 익히도록 해보겠습니다. Has moved on to yellow stairs, and they have control now of the lobby and the piano. But unfortunately, they don't have a buck, so they're gonna have to use their ash charges and their singular ash charge to get a kill. Ash charges and their singular ash charge to get a kill onto Necrox. 영사관에서 지하를 방어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영사관 1층 피아노방과 이제 화장실 앞쪽까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샷건 혹은 이제 파쇄탄 같은 거에 전부 뚫리는 바닥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전부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서브 앵커나 로머가 반드시 막아줘야 합니다. 보통 서브 앵커가 막을 경우에는 이쪽 화장실을 이용을 하고요. 로머를 이용할 때는 위쪽 오피스를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보통 잘 알려져 있는 자리는 피아노 옆자리, 옐로핑에 있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는 밑에 뚫게 되면은 네, 밴딧이 깔아놓은 밴딧, 배터리도 없앨 수 있고, 여기에 엎드려 있는 혹은 숨어 있는 적도 카운터가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프로리그에서는 이쪽 자리를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자, 익히 아시다시피 자, 지하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경우 미라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한칸 뒤에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미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모크나 아니면 다른 밴딧 같은 오퍼들은 자, 설치하고 도망가는 오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흰색밴 뒷자리나 아니면은 중앙 기둥 뒤에서 자리를 잡고 옐로우 계단 사각계단과 이제 차고 정문을 보기 마련입니다. 자, 보통 이 자리에 있게 되면은 바로 카운터 가능한 장소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보시게 되면 밴딧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앞에서 밴딧 짝과 옐로우 계단 그리고 이쪽 각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 왕복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왕복하는 도중에 여기를 한 번쯤은 꼭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앵커가 한 명쯤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게 되는 겁니다. Able to burst this game wide open. Will end up concussing himself as he does battle with Necrox on the stairs. We'll pick up a. Does battle with Necrox on the stairs. We'll pick up a second kill and a third as Necrox take. 자, 영사 집무실 2층 같은 경우에는 자, 막는 경우에는 항상 방어할 때 이쪽 외벽을 강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화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강화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고티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목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목작을 하게 될 경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발목작을 하게 될 경우 앵커의 기본 위치는 이쪽 옐로핑입니다. 자, 이쪽 옐로핑에서 할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뒤쪽에도 발목작을 해놓게 되면요. 네. 화장실에 레펠링으로 진입하는 적을 견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노게 사각계단 레펠링을 하는 창문 쪽에서 들어오는 적을 견제가 가능합니다. 자, 항상 이쪽 기본 자리가 이쪽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각이 안 나오지만 자, 채광창 쪽에서 예, 시바나, 트위치, 애쉬 같은 사격 속도가 빠른 오퍼들이 견제하고 있을 경우 조금만 나가도 치명적으로 카운터 당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항상 실각이나 아니면은 패픽으로 보시고 아니면은 스모크 같은 오퍼로 이런 식으로 견제를 해주시는 노련함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를 가장 많이 이제 지키게 되는 오퍼는 스모크랑 예거입니다. 스모크인 경우에는 스모크탄으로 채광창을 이제 많이 카운터 해주시고요. 예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 혹은
이 위치에 ADS를 벽에다가 박아서 자신이 자신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제 투척물들이 들어오지 않게 많이 ADS를 미리 붙여놓는 용도로 예거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자리를 이렇게 발목작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쪽 밑으로 내려가시게 될 경우 밑에서 올라오는 적 그리고 레펠링 타는 창문에서 레펠링 타는 적과 동시에 자 집무실 쪽으로 레펠링을 해서 들어오는 적을 함께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목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레펠링을 해도 드론링을 충분히 굴렸다고 해도 이쪽에서 진입하게 되면은 이쪽도 봐야 되고 중앙 홀도 봐야 되고 이쪽에 뚫어놓은 커넥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쉽사리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해서 항상 들어올 때는 자 창문이나 혹은 밑에서 들어오는 공격 오퍼나 아니면 위쪽 그리고 창문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어떻게든 간에 동시에 들어오려고 많이 타이밍을 잴 겁니다. 그런 거를 고려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될 경우에 창문이랑 이쪽 창문 혹은 밑에서 들어오거나 창문 이런 식으로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잘 고려를 해서 철조망을 분배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다른 프리로머가 피아노 방이나 아니면은 아예 계단 밑에서 지하까지 봐주시는 용도로 나가 있는 게 좋습니다. 자 항상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자 두 개의 큰 외벽은 발목작으로 뚫어 놓으시되 자 작은 이쪽 부분은 강화를 해주세요. 보시면 네, 실각이 나오거든요. 이쪽 자리에 있다가 위에 여기 실각 재려고 보다가 저쪽에서 블랙비어드가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쪽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Maybe a C4? Yeah, this is a predetermined C4 here. If you can see, if panel 1 to 2 gets opened up, either one of them really, then this C4 will go and kill the thermite if he attempts to go for the second panel after that first thermite detonation. I love this setup here from Zig. You can see it was perfectly aligned, definitely a premeditated C4. We'll see if Red Groove opts to open up. Actually, wait a minute. That's not going to go through a panel. That's going to go through the open mirror window. Oh, wow. There is no potential for the attack to open up this wall right now because so of smart. That C4. The Red Groove thermite charge is straight up going to get it. To get him killed if he plants it. What are we witnessing? Uh-oh, here it comes, and Red comes goes out, down. Of course. 자, 지하 차고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세 개를 다 강화해 놓고 미라창을 한가운데 하나만 박아 놨어요. 자, 일단 미라가 한가운데 하나만 박혀 있을 때는 최대한 이용을 하시려면은 밴딧이 앞으로 나와서 어느 쪽에 서마이트나 히바나를 붙이는가 보시고 밴디 플레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밴디 플레이 작업이 실패했다 혹은 미라창이 깨졌다 하시는 경우에 자, 뒤로 빠져서요. 자 시잭밴 창문을 깨주시고 보이시는 옐로핑 지점에 조준을 하신 상태로 C4를 던지시면 되는 겁니다. 자, C4를 던지실 때 연습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몇 번의 플레이로 감을 잡았는데요. 자, 저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은 자, 지금 제 시야각이었을 때 이쪽 회색 손잡이가 리인포스 한 개 남았다라는 표시와 맞닿게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항상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솔직히 미라창 좁은 데로 C4를 밖으로 이런 식으로 내보낸다는 게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몇 번의 연습을 통하셔서 저처럼 몸에 익히셔야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미라창이 위아래로 넓은 폭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자신의 시야각에 맞는 위치에서 던졌을 때 여기로 떨어진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미리 연습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옐로핑을 찍어서 미터로 환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줌을 풀고 C4를 들었을 때
옐로 핑에서 얼마나 화면이 틀어지는지를 정도로 현재 외워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 한번 던져서 나가게 되면 C4가 바깥에 던져지게 되면요 거의 이쪽 왼쪽은 불과 확실하게 커버 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오른쪽까지도 C4로 커버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요거는 한 번쯤 익혀두시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